연절 첫째 주 설교 말씀에서 삼일째 교회력 첫째 해 주연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과 하신 일들을 잘 나열해 본다고 잘 나열해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연절 첫째 주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유혹을 극복하며 살아야 하고, 이것은 경제적인 유혹, 정치적인 유혹, 그리고 명예를 이야기하는 영적인 유혹,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둘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민족과 민족,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족도 또한 동과 서, 남과 북, 세대와 세대가 갈라진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 주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몇 가지 표적, 제가 세메이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표적은 먼저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적기사였죠. 둘째는 잔치의 지속을 시키는 그러한 축제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 주연절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연절 넷째 주일 말씀은 그 표적에 관해서 증언하는 증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님과 그리고 구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당신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복음서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연절의 최고죠.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이지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물론 이 증언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한 증언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공회 앞에 끌려갔을까? 앞부분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의 말씀이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런 말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너희 제자들은 그만 잊어버리고 조용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들을 불의한 이들은 미워하는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렇습니다. 스승 예수도 죽였고 그 증인들인 제자들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인물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입니다. 유대교 3대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올리는 원고는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은 좋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좀 빼고 우리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조금 이제 요약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자 헤롯 대왕의 종교 문제 조언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의롭고 경건한 자 시므온이 나오죠. 그 시므온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입니다. 인품과 덕망을 갖춘 가말리엘은 사도시대 당시 유대교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밑에 제자가 한 천여 명 정도 있었고 이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도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중에 있었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말리엘은 드다라는 사람하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쳐죽이려고 했을 때 설득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이전에 옛날에 뭐 옛날은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호적할 때 인구조사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다는 로마의 저항에 유대의 독립을 꿈꾼 혁명가였습니다. 유대의 반란군이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당시 유대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음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 유대 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드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 가나안 땅 전에 요단강 전까지 인도했던 이가 모세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유대 나라를 세웠던 기초를 세웠던 장군입니다. 근데 이 드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맨발로 요단강을 너희들이 건너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제시대에 뭐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민족을 권하게, 민족 독립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군대에 의해 잡혀 죽고 나자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한 4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뭐 12명도 안 돼. 가룟 유다는 도망 뭐 그 팔아버리고 예수님 팔고 자살했죠. 나머지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뭐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돼. 400명이나 추종자들이 무너졌는데 몇 명밖에 안 되는 이 제자들도 아, 이 드다의 추종자같이 드자가 잡혀 죽고 나니까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냥 내버려 두자. 요게 지금 가말리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 또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갈릴리의 유다. 이 갈릴리의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성경에는 젤롯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혁명당이죠. 민족 독립을 외쳤던 혁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에 폭력 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한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 운동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것 주민들로 하여금 호적을 조사하게 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서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호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리아는 요 갈릴리 북쪽 지역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 호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호적 조사예요. 그때 예수님 마리아하고 뭡니까?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호적 조사는 본적이 가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호적 조사하러 뭐 강원 저기 뭡니까? 경주니까 경주까지 가서 그 동사무소에서 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제 호적 조사를 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호적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호적 조사입니다. 이 사실 이 호적 조사는 뭐 때문에 하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인두세 한 사람당 로마는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세금 걷어갔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 또 세금 걷어가 버리니까 엄청난 착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로마는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이 호적조사를 실시하게 된 거죠. 그때에 잠시만 지금 에어컨 틀어진 것 같은데 찬바람이 많이 들어 한번 확인을 해보죠. 다시 틀 때는 확인을 한번. 에어컨 아닙니까? 에어컨이었습니까? 아니. 스팀하고 에어컨하고 이걸 잘 튼 다음에 꼭 확인해야 돼요. 지난주도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이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것이지 그 누구에도 세금을 내지 못한다. 이런 말로 민족의식을 고취를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 대항한 일종의 민족주의 혁명인 것이죠. 따라서 민족의식이 고양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갈릴리의 유다를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유다 역시 드다처럼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잡혀 죽었고 무리들은 다 흩어지고 말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구레뇨 총독이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이 로마 총독, 로마가 파송했던 총독인데 이 구레뇨 총독이 젤롯당의 본거지인 이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도로 양쪽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유다의 추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처형시켜버립니다. 이게 한 1년 전인가 제가 세포리스 이야기하면서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 2,000개의 십자가를 이 세포리스 지역하고 갈릴리 나사렛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요셉이 그 십자가 제작할 때 세포리스에 가서 십자가를 제작할 때 어린 예수도 따라가서 그 십자가를 제작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그 십자가를 다 제작해가지고 세포리스라는 이 젤롯 땅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양 길목에다가 뭐예요?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견본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까불면은 이렇게 된다. 로마의 힘을 보여준 것이죠.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자의 수는 2,000명에 달했다. 십자가는 이렇게 로마에 반항한 반란군을 처형하는 로마의 사형 도구이자 동시에 뭐예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십자가가 떴다면은 야,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면은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 당했습니다. 아무튼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의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그죠?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쳤던 생각들, 사상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했던 모든 일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이 가말리엘이 유대교의 3대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보니까 이게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 같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뭐예요?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채찍질 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놓아주는 거죠. 그러나 진실은 감출 수 없고 증인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참 예수님의 선한 일 때문에 능력받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정반대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록 채찍질을 당했지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물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가능하지요. 그런데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 말씀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도와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니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나는 말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의 배경,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죠. 이렇게 포로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유다를 향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4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그가 증거하는 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널리 선포하고 또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죠.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현현하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례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옥에 갇힌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이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사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가를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다음 주에 메시아 사역의 핵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세상,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죠. 물론 가난한 자에게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밀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답은 마지막에 있죠.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 나아가 메시아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 가말리엘이 언급했던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살펴봤죠. 모든 유대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이들 모두가 유대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났던 혁명가였습니다. 유대민족의 입장에서는 뭐 적어도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요한을 가장 중요한 선지자요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9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옳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위로. 예. 한번 예.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성서 일과라든지 성서 전과 우리 이제 통합이나 감리교에서 사용하는 세보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제 기장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일째 교회력 세보문 말씀 그 이제 아주 큰 그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매주마다 올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올려요. 서로 소통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올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게 참 해석이 힘들다. 또 이런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세번문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쫙 보고 주연절의 맥락에서 딱 보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죠. 만약에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살펴봐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라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그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자 무슨 말씀일까? 즉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까지 그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여 얻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로마 제국에서 유대민족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구원의 개념이 더 풍성해진 겁니다. 단지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따르며 유대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를 물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질문에 자신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메시아로 당신 스스로를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가르치신 내용이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세 번 말씀에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실족합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심판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개신교회가 실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한국 개신교의 민낯을 또한 숨겨진 치부를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증언자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